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팬미팅을 앞두고 있는 가수 황용님 소식입니다. 황용님, 오늘도 스밍하시면서 팬미팅 공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황용TV에 올라온 해바라기 놀라지 마십시오. 114만회입니다. 근데 여기에 만족할 수 없겠죠? 150만 목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우리 황희용님 휴게소 목방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조회수가 24,000회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스밍을 해서요. 한 5만회만 넘어가면은 인기 동영상 10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으셨죠? 자, 그리고 우리 해바라기 선플라워 우리 황희용 주제입니다. 185만회입니다. 자, 이제 200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내시면은 200만 밟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멜론 스밍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멜론 스밍 순위 보겠습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 보금자리, 시절 인연,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쏜살, 하늘여행, 찐이야, 해바라기, 8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며칠 전 7위까지 올라갔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순위 올라가서 6위, 7위, 5위, 4위, 3위까지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9위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10위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그리고 진또배기, 그리고 12위 인생아 고맙다 황희용님입니다. 그리고 초혼, 그리고 14위 바램,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황희용님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꽃구경 15위입니다. 안 볼 때 없을 때 16위입니다. 꽃비 17위, 함께해요 18위, 아버지의 노래 19위, 황금빛 인생 20위, 인사동 찻집 21위. 대체적으로 일기 팔아지기가 출발하면서 대체적으로 스밍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황용님과 함께 비교 수치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미스트롯2 그리고 불타는 트롯맨이 되겠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손태진 그리고 박지연, 안승원은 어떻게 될까요? 안승원씨는 지금 현재 순위가 없고요. 30위 그대가 웃음인조와 박지연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황용님이 바라보는 목표 나훈아님은 몇 위에 있을까요? 30위 태스형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동훈 군은 어딜까요? 40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말합니다. 장민호님 6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손태진님은 몇 위에 있을까요? 현재 96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스밍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은 멜론 스밍 1위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황희용TV도 인기 유튜브 동영상 1위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한번 더 뛰어보시고 저도 응원드리겠습니다. 의자 좀 주시겠어요? 지금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자, 보자. 예, 그 천천히 앉아있어. 예, 천천히 앉아야 됩니다. 자, 영웅이가 램프에 요정 진이로 변신해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신화입니다. 영웅이에게 소원을 말해봐. 아니, 근데 이 길이 느끼해요? 말해봐.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뭐, 문제가, 뭐, 제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팬카페 통해서 말씀 주시면 제가 정정을 좀 할게요. 예. 자, 제가 자신있게 조금 여러분들 소원을 좀 이루어드리겠다고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소원을 또 적으셨는지 또 감이 안 오니까 지금 또 상당히 불안해요. 자, 여러분이 공연 전에 적어주신 수많은 소원들 중에서 또 몇 개를 또 골라주셨네요. 자, 그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잘 안 보고 대충 좀 돌릴게요. 자, 저는 닉네임이 나리 엄마라고 합니다. 38년간 일본에서 살다가 고향이 그리워서 한국으로 왔는데요. 우리 아들은 일본에서 자만 섹시 만나서 잘 살고 있답니다. 자랑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자, 제 소원은요,
5월 25일 대전 막고라는 날 우리 손자가 태어날 예정일인데 갑자기 오늘 새벽에 3주나 앞당겨서 이 세상에 빛을 보고 나왔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아니, 손자 이름은 일찌감치. 아니, 뭐 본명 이름 아니야. 박영웅이라고 이 할매가 미리 지어서 줬답니다. 자, 우리 손자 박여궁, 박영웅 아기 황영웅 과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사랑받는 박영웅 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쪽이세요? 제가 영웅이한테 한마디 좀 해줄게요. 자, 오늘 태어난 영웅아. 아, 이게 좀 이상하네요, 그죠? 저는 영웅인데 그래서. 자, 그래도 영웅이 맞으니까 다시 해볼게요. 자, 영웅아, 세상에 나오느라 고생 많았어. 앞으로 튼튼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자라길 바랄게. 자, 삼촌 공연은 8세 이상이니까 8세가 되면은 할머니 손잡고 같이 와. 그러면 삼촌이 용돈 줄게요. 저는 저도 축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박영웅이라서 깜짝 놀랐네. 세상에 영웅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 아니. 자. 가수님. 가수 하신 거 참 잘하셨어요. 가수님, 머리 쓰다듬어 주고 싶어요. 안 되겠지요. 그럼 가수님께서 직접 가수님 머리 쓰담쓰담 하시면서 참 잘했어 해주세요.